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이고, 오늘 이제 살펴볼 종목은 아프타바이오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2971, 293에 780 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아프타바이오 예전에 제가 이 구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해당 종목 뭐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다. 해당 종목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으니까 거래량 체크하다가 오전 거래량이 이미 전날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대량 거래의 흔적이 보이게 되면 따라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신규 상장주들이 상승을 했을 때 얘도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거죠? 올해 6월달 6월달에 상장을 했는데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장하자마자 미친 듯한 급등이 나오다가 꺾이든가 이 패턴으로 하나, 또 상장되자마자 쭉 빠졌다가 바닥을 기다가 상승이 나오는 패턴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명백히 후자의 모습이죠. 자, 상장된 이후에 쭉 빠지고 바닥을 쭉 만들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아프타바이오 제가 설명할 때 그랬어요. 일단 못 먹어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면 최소한 20% 정도는 먹을 거다. 왜? 상장 가격에서 너무나 많이 빠졌었어요. 1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14,000원까지 빠진 거는 빠졌으면 정말 많이 빠졌고, 하다못해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도 20%가 나와야 된다 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차트를 만들면서 계속 지금 상승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차트는 이쁘게 다시 잘 만들고 있어요. 최근의 모습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만들고 있고, 전형적인 N자형 패턴입니다. 상승 나오고 하락 나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자, 늘 그렇지만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뭘 체크를 하셔야 되면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고점 대비 이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 짧은 이 기간, 이 길이 자체가 짧게 된다 그런다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 똑같은 차트인데 이렇게 안 빠지고 더 추가적으로 빠져서 이렇게 만든다. 그런다면 이거는 상승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 고점을 뚫어낼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N자형 패턴으로 갈 때는 고점과 이 단기 지지선 만드는 라인이 얼마의 차이가 있는가, 고점 대비 얼마까지 빠지고 나서 만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저점까지 찍는데 그렇게 봉의 길이가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지금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해당 종목, 이제부터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어느 정도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이왕이면, 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슬슬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가져가야 될 구간이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걱정이에요. 이분들께서는 어디까지 내가 봐야지만 해당 종목을 볼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많이 물렸을 때,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물렸을 때할수 있는 방법은 포지션은 해당 종목의 가치를 믿고 쭉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든가 아니면은 최대한 손실폭을 줄인 다음에 빠져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실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 그런다면 종가 기준으로 보세요.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수 자체가 종가 기준으로 차트를 확대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녹색 선이 3일선이고 지금 파란색 선이 지금 밑에 5일선인데 전 주로 3일선하고 5일선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3일선하고 5일선을 기준으로 종가를 이탈하게 된다 그런다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상승 가능성이 쭉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만 체크를 하세요. 종가만. 종가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종가 이탈하면 매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의 관점으로 종목을 최대한 끌고 나가면서 손실폭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잡아서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해당 종목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익률을 좀더 극대화하시려면 방금 말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3일선, 5일선 기준으로 놓고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만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해당 종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말 것이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바닥은 다 다져놓은 종목입니다. 빠지게 된다 그런다면 어차피 이 구간까지예요. 이 구간까지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지금까지처럼 그냥 쭉
보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제약 바이오가 저는 시장을 한번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해당 종목이 제약 바이오 흐름에 만약에 맞춰서 움직인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장중에 실시간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보시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2월 11일, 11일, 9일, 6일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 조회 건수가 한 16만 건, 15만 건 정도 나오는 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쭉 보시게 돼서 뭐 종목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본다 그런다면 한번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침 이제 8시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전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우 지수도 한번 차트 보고 그다음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지수에 대한 차트를 봤으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다라고 제가 간단한 코멘트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현재 시간 몇시몇분 어떠한 종목을 현재가 얼마에 매수를 해라 그리고 일창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라고 이렇게 가격을 다 적어드리면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추천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인 단타인 단기 종목들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팔고요.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는 대로 팝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건드리거나 이탈하는 종목들은 전량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면서 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해서 쭉 리딩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시키고요. 장중에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도 살펴보면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12월 9일 뭐 3시 20분이죠. 무료 추천 종목 결과 정리. 그래서 오늘 무료 추중 아침에 추천드렸던 EWK가 추천가 대비 8.20% 상승하였다. 그리고 새우 글로벌은 추천가 대비 10.57% 상승하였다. 뭐 진바이오텍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뭐 12월 9일 같은 경우에는 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을 거두는 하루가 되었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마다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중에 시황, 종목 이런 것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댓글로 달아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큰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